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한가 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30% 전후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순신의 젊은 날을 그린 가상 역사극 천군이 4월 28일 바로 어제 저녁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제작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대중문화계의 이순신 열풍을 필름 이전 영의 한승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기사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화 천군의 제작 보고회 어제 있었죠? 예, 그 제작 보고회라는 그 행사 조금 네.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그 제작 발표회라고 해서요. 네. 영화를 그 시작하기 전에 내지는 영화 촬영 초반에 그렇게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다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작 보고회라는 행사도 많이 열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아, 제작 보고회는 제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든 후반 작업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개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촬영을 마친 그 제작진들이 나와서 그 이 영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봉하면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자리지요. 그런데 보통 제작 보고회가 개봉 한 달 정도 앞서서 열리는 거와 달리 그 천군이라는 영화는 7월 중순 개봉 예정인데 어제 4월이었죠. 4월 말에 제작 보고회를 네. 매우 빨리 앞당겨서 열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4월 28일이 충무공 탄신 460주년이었기 때문이죠. 네. 자, 어떤 이벤트가 어제 또 이 제작 보고회에서 있었습니까? 예, 앞서 보셨겠지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동영상과 예고편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그 출연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 행사에서는 주영 배우 박중훈, 김승우, 황정민, 공효진 씨가 무려 150만 원 상당의 그 떡 케이크 지금 네. 자르고 있죠? 네. 저거를 자르면서 이순신 생신 460주년 축하합니다. 이런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 퍼포먼스, 그리고 이순신 누가 많이 아나 퀴즈대회 같은 이런 부대 행사 같은 것도 열렸습니다. 예. 예. 재밌습니다. 아. 영화를 보니까요, 박중훈 씨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요즘에 많은 또 화제를 받고 있는 김승우 씨가 또 출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어떤 역할을 맡게 됐습니까? 예, 일단 그 천군을 좀 네. 자세히 알아보면요. 그 천군은 지금으로부터 433년 전에 네. 그 젊은 날의 이순신을 그리게 됩니다. 네. 예, 433년 전으로 돌아간 그 가상 역사극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 네. 백전백승으로 그 이름을 날린 이순신 장군도 그 젊은 날에는 참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이순신은 28살이 되던 1572년에 묵과시험에 낙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28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네. 지금으로 봐도. 결국 32살이 되던 해 지금으로 치면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에 네. 묵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순신은 해군으로 유명하지만 처음에 묵과에 급제해서 이제 발령을 받은 데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다가 아니라 압록강 유역의 한경도였었는데요. 그 국경을 수비하는 일로 그 장수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천군은 그 4년 동안 그 묵과에 낙방하고 다시 급제를 하기까지 4년 동안 과연 이순신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착안을 해서요. 네. 그 상상력을 보탰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픽션이 가미된 그렇죠. 그 공개되지 않은 4년의 기간을 우리 박중훈 씨가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웅적인 이순신의 작품을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이고 실수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인간적인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일단 2005년에 네. 그 11명의 남북한 연합군이 해성의 영향으로 433년 전으로 조선으로 날아가고요. 아. 네, 백투더퓨처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만나는데 이들이 만난 이순신은 그 한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너무 한심합니다. 묵과에 낙방하고 나서 중국산 인삼을 밀매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심한 남자죠. 그래서 황산불에서 이제 개벽장군 연구를 했던 박종훈 씨가 이제 이 한심한 이순신을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남북한 군인으로 출연한 김승우, 황정민 씨 등이 네. 이순신을 도와서 오랑캐도 물리치고 당신은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장군 만들기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천군은
영웅에게도 좌절의 순간은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좌절에 굴하지 네. 말고 힘내서 잘 살아보자. 예. 뭐 이런 민족 예.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희망을 예. 불어넣는 그런 가상 코믹 판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오해가 없으셨어야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런 시절에 한때 좀 방황하는 시절의 모습은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고요. 이때 요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승우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김승우 씨 캐릭터 이름이 네. 강민길입니다. 네. 예, 강한 민족의 길. 아. 예, 김승우 씨는 북한군 장교 강민길을 연기를 했는데요. 네. 황정민 씨가 남한군 장교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매치가 좀 잘 안 될 는 캐스팅이죠. 네. 일부러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캐스팅을 한 셈인데요. 네. 김승우 씨는 굉장한 민족주의자로 네. 그렇게 분해서 이순신을 도와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굉장히 알려주는 그런 그 북한군 장교 강민길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앞부분에 이렇게 좀 다소 우스운 설정이 있더라도요. 어쨌든 이순신 장군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분의 어떤 업적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도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위인으로 묘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군의 민족이 감독이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렸을 때 존경을 했던 위인 중에서 커서도 네. 존경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얘기일 텐데요. 네. 이순신 예라는 거죠. 그리고 네. 감독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도 더 존경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패배감이 느껴질 때마다 이순신은 그 민족의 등불이 되었다는 거죠. 이순신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네. 살기를 각오하면 죽을 것이다. 아.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400척의 왜군을 무찌르는 네. 그런 결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그 민중기 감독은 다소 이순신에 대해서 엉뚱한 상상을 하긴 했지만 이순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 영화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젊은 날을 통해서 우리도 그 힘을 내자 네. 이런 걸 전하고 있다며 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웃기는 영화, 그러니까 웃음거리로 만드는 영화가 아니다. 충무공을 네. 모함하는 영화가 아니다. 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련에 빠지시거나 좀 좌절하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사실 지난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탄핵 전국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가 되곤 했었지요. 네, 이순신을 다룬 그렇지만 네. 네, 소설입니다. 네. 김훈의 소설 이제 카레 노래. 네. 예, 카레 노래죠. 이 책은 그 노 대통령 때문에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지금까지도 되게 반응이 좋은 책인데요. 네. 사실 지난해에는 카레 노래 말고도 많은 이순신 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서점가에서 끌었습니다. 카레 노래 말고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는 뭐 맨주먹의 CEO 이순신에게 배워라 이런 어떤 처세술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현직 판사가 네. 썼죠. 내게는 아직도 배가 12척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형 서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순신을 소재로 한 그런 책들이 함께 한 모여 있는데요. 무려 한 150종? 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일단 서점가에서 굉장한 그 히트 아이템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 방영되고 있는 이순신 드라마가 있었고 이제 그 방송가에 이어서 극장가에도 이순신 열풍을 타고 청군이 7월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들떠 있고요. 또 박중훈 씨가 이런 캐릭터를 맡게 돼서 오랜만에 또 영화 외출 아닙니까? 좀 마음의 부담도 되겠어요. 예, 이순신이라는 그 네. 이름값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그 네. 부담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네. 전 국민의 영웅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네. 그 영웅으로 그리지 않는데 그것이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훗날 임진왜란에서 그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될 줄 모르는 이순신. 그랬기 때문에 더욱 그 매력을 느꼈다고 하고요. 아마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이순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네. 기대해달라. 네. 그렇게 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네. 네. 참 멋진 말이네요.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예. 400척을 예. 결국 물리치고 네. 그 우리나라를 예, 구하게 되죠. 예. 네. 자, 뭐 지금 뜻을 미처 피지 못해서 좌절에 빠지신 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무공 탄신 460주년에 공개된 천군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